이제 아예 대놓고 둘이 세트로 움직이겠다고? 잘못한 거 없어요. 도망갈 이유도 없고. 준호쌤 참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. 전 그냥 제 몫을 찾으려는 것뿐인데. 도와주세요.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. 와 이런 쓰레기 같은. 제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! 서혜진 아깝지. 살면서 오늘처럼 무서운 적이 없었는데.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날 사랑해.